시교육청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물포구를 송도로 옮기고 그 자리에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물포구의 신도시 이전이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시 교육청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물포구 등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물포구를 송도로 이전한 뒤 현 부지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곳엔 교육연수원과 남부교육지원청,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민 활용의 어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지만 일각에서 재물포구등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의 명문고등학교인 재물포구를 이전하면 원도심 지역의 교육공동화와 인구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 교육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재물포구를 신도시인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재물포구 이전으로 발생할 교육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한 뒤 발표해야 할 일이었다며 지역 주민들과 논의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에게 먼저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킨 이후에 그런 교육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모든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설명하겠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또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순서다. 시교육청은 재물포구 이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충분한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1년에도 시교육청이 재물포구를 송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이전 계획이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와 이해 당사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